오늘은 어떤 섹터 진입을 할지 한번 들어보죠. 오늘 어떤 섹터 준비하셨어요? 조선 섹터 한번 다시 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 섹터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숫자라든지 이런 실적에 대한 가시성,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섹터가 조선 섹터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좀 호재성 뉴스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악재성 뉴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수주에 관련된 부분이 좀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이제 5월 기준이죠. 전 세계에서 발주된 선박 절반가량을 좀 수주를 하면서 경쟁국인 어떤 중국을 제치고 1위를 탈환했다라는 좀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5월 달만 중국을 앞선 것이 아니라 1월부터 5월까지 그러니까 합계 누주 수주량도 지금 중국을 앞서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무엇이냐고 한다면 뭐 선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수주량 자체도 일단 중국은 앞선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 1월부터 5월까지 지금 발주된 배가 57척인데요. 그중에 지금 22척을 좀 수주를 했습니다. 거의 지금 한 34% 정도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을 제치고 제가 볼 때는 좀 우리나라가 수주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LNG 즉 이제 우리 좀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는 LNG라든지 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선종을 어떻게 보면 수주를 한다 하더라도 좀 상당히 고가의 선종이라 할 수 있는 LNG선 그다음에 이제 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한 어떤 수주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수주량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눈에 띄지 않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선가 지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18개월 연속으로 지금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9년 2월 이후에 13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 부분들. 지난달 클락선 이제 선가 지수 같은 경우 160포인트를 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LNG선에 대한 어떤 고가 선박에 대한 수주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선가 지수에 대한 부분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러한 측면에서 좀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카타르 관련된 프로젝트를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카타르 프로젝트 관련돼서는 사실 좀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2년 전에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선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2년 전의 가격으로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 마이너스 수주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카타르 같은 경우도 이제 LNG선에 대한 부분이 계속 필요할 것이고요. 또 LNG선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죠. 결국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신조선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가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반영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LNG선 관련돼서 특히 이제 카타르발 관련돼서 좀 수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4척을 좀 수주를 했고요. 한국조선해양도 2척 정도를 좀 수주를 했는데 이 두 건 모두가 지금 이제 LNG 쪽 관련돼서 카타르발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주한 어떤 금액을 봤을 때 최근 신조선가랑 많이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척당 2,600억 정도, 한국조선해양도 2,600억 정도. 그러니까 신조선가보다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조선가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런 원자재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LNG 관련돼서 특히 이제 카타르 관련돼서는 적자 수주보다는 좀 더 이제 수주량이 늘어날수록 좀 매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 모멘텀 조선주에는 상당히 큰 모멘텀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이 속한 섹터 조선업종 선택을 해주셨고요. 뭐 수주나 지금 뭐 성과 여러 가지 유리한 환경들 함께 설명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 선별해 봐야겠죠. 어떤 종목 한번 진입해 볼까요? 제가 이제 한국 카본을 지난달에 소개해 드렸고 지금 신고가 행진을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대 산맥이죠. 동성 화인텍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행제 시장에서 한국 카본과 지금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국내 조선 3사죠.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LNG 운반선에 쓰이는 본행제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뭐 LNG 운반선이 지금 21척밖에 되진 않았습니다만 뭐 지금 같은 경우 벌써 지금 상반기에만 21척이 넘어가는 어떤 그러한 좀 기염을 통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3년치 수주량을 거의 끝내놓은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1조 원 정도의 규모의 지금 수주 잔량을 좀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설비 가동률 자체도 지금 100%가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카타르 수주가 조금 더 이어지면서 이러한 좀 수주 이 관련된 수주 잔량도 늘어날 것이고, 좀 설비 가동률도 100%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뭐 본행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020년 정도의 어떤 수주된 부분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2022년, 뭐 2023년까지 수주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일감이 쌓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실적의 모멘텀이 상당히 두드러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화분과 함께 뭐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MBN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시초가에 공략을 하는 걸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이번 주 상당히 좀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해서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동성 화인텍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LNG 발주 흐름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1,500원 제시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윤여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